저는 달서구 월계수 파크클럽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한 50대까지는 제가 자가드 직물공장 한 몇십 년 한다고 전혀 활동을 못하고 50 넘어서부터 성서 지역에 자치위원회 경찰서하고 또 파워동에 또 이제 농협도 부녀회장 한 7년 하고 성서발전에 거기 또 들어가가 또 활동을 하고 60대까지 이렇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저는 60이 넘어가 이제 운동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 10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지금 칠공주들이 거기 가서 만났는데 진짜 파크골프 참 잘 배웠다. 파크골프를 안 배웠으면은 참 우울증 왔을 텐데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활동하고 또 이제 거기 가서 만난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까지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또 친구를 통해가 수목원에 가서니 맨발을 걷다 보니까 또 맨발 학교에 이렇게 초대를 바로 해주더라고요. 권택한 교수님이라고 대구대의 교수님이신데 맨발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업은 없고요. 이거는 돈 안 들고 자기 자신이 그냥 이제 집 주위 이제 흙길 뭐 황토길 맨발을 걷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모하면서 이제 어디 한 달에 한번 모여라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 지금 단체 카톡방에 되고 600명이 있거든요. 걷고 나면은 내 몸이 너무 가볍고 완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위 완전 홍보대사가 된 게라 내가 파크 골프와 이게 맨발 걷기 두 개를 겸용하면은 너무 이게 노후에 그죠? 젊어질 수 있다. 자연과 가까이 친구들과 이 파크 골프는 넓은 공간, 이게 잔디가 우리 사람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그 잔디 위에 이제 모래에다 잔디를 해가지고 아주 폭신폭신한 이런 데다가 잔디를 심어가 또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밖에 자연에서 그죠? 이게 뭐 150m, 뭐 180m, 50m도 있지만은 아주 장타를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걸을 수 있고. 그렇죠. 노후에 거의 사람들이 뭐 우울증 온다, 치매 온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 좋은 친구들과 이게 4명이 쳐도 되고 3명이 쳐도 되고 요즘은 이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파크 골프 인원이 엄청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에 이제 치매 예방 해가지고 건강에는 이게 지금 파크 골프가 상당히 지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앞으로 쳐보시면은 다들 좋아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죠? 파크 클럽에 이렇게 이제 20명 된 곳도 있고 클럽이 30명, 40명 클럽도 있는데 요즘은 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뭐 금고, 농협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우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든 클럽인데 월계수 파크 클럽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채는 뭐 부러뜨리고 그런 건 없고 파크 칠 때는 항상 조심할 일이 항상 조심을 해 좌우를 살피고 항상 그 파크 치는데 딱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옆에 선다든지 뒤에 서다든지 하면 이 파크채를 탁 휘두르면서 머리, 눈 맞는 사람이 많아요. 채로다가 맞고 또 이제 공이 또 이제 잘못 가가 옆에 잘못 쓰면 또 공으로 사람이 또 맞아가지고 그죠? 채와 공 사람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참 좋은 운동이지만은 운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딱 서는 위치에 서고, 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운동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 가지고 계속 평생을 뭐 돌 때려 가지고 이 체가 부러지지 않으면 평생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 이제 우리 이제 10원짜리 내기를 합니다. 그 돈 내기 해도 10원짜리 동전이 지금, 예, 10원짜리 동전 내기. 왜 이제 10원짜리 동전 내기를 하느냐. 타수별로 해가 4시 치면은, 타수별로 주기도 하고, 꼰찌가 1등을 이제 10원을 주기도 하는데, 자, 10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0원. 10원짜리가 없습니다. 10원짜리가 아니고, 요새 10원짜리가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가 100원짜리를 한 2,000원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4시, 야, 우리 100원짜리 내기 하자. 왜 내기를 하냐 하면은, 그냥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열심히 안 쳐요. 제대로 잘 치야 이거 대회도 나가고, 뭐, 이게 내 치는 습관을, 그죠? 제대로 파크 골프를 칠 수가 있는데, 내기를 안 하면 그냥 대충 치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뭐 공기놀이하고 딱지치기 하고 뭐 이랬듯이, 이거 이제 100원짜리 내기를 하면은 아주 타수를 적게 쳐가지고 100원을 따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더, 그죠? 예. 열심히 치는 게라. 그러면 잘 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파크 골프를 잘 치게 돼요. 열심히 치다 보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예를 들어 뭐 36홀, 72홀 이렇게 치고 나면은 한 3시간 정도, 보통 치면은 3시간 정도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면은 100원짜리 이제, 그죠? 다 또 돌려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내기를 했기 때문에 다 또 나눠줍니다.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고, 우리가 그 100원은 뭐 따먹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상당한 이게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치는 것보다 내기를 하는 게 100원짜리. 예. 그리고 다 돌려주고. 밤 내기도 하죠. 그럼 또 홀인원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파크 치다가 홀인원을 해요. 100m. 에서 뭐 50m에서, 그죠? 예, 이제 홀인을 하게 되면은, 자, 기분 좋아가 내가 밥 살게. 이제 이러면서 친구들 간에 서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홀인을 할 때 있고 저 친구가 홀인을 할 때 있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그죠? 참 이렇게 노후에, 예, 밥도 사고 또 그런 커피도 또, 예, 먹고 이제 하루를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파크를 치다 보면은, 예. 저는 저 충청도 칠갑산, 그쪽이 저의 고향입니다. 예, 고향이라서 그 당시 먹을 게 좀 귀해가, 예, 먹을 게 상당히 귀했고, 그래가지고 뭐 라면만 끓여 먹어도 너무 행복했고, 예, 좀 뭐 사과 하나를 먹어도 뭐 제사 지낼 따라 제사 지내면은 사과를 먹을 수 있었고, 명절 때 그런 때 사과를 먹고, 떡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이제 생일 때, 예, 그런 때 이제 또 부모님이 이제 귀한 쌀이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예, 떡 만들어줘가 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호랑이 아버지로 통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기 하면은 뭐 인삼도 그 옛날에 귀할 때 사다가 이제 소고기를 넣고 푹 이제 옹기 단지에다가 그저 이렇게 꽈가지고, 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호랑이 아버지지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제가 팔남매예요. 팔남매의 셋째 딸인데, 저희 팔남매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생신 때 팔남매 이제 조카들까지 다 모여요. 팔남매 자식들까지 다 모이니까 한 40명? 그죠? 가까이 우쭈쭈쭈 다 모여가지고. 이제 1박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서는 이제 행사를 해요. 항상 뭐 팔남매들, 우리 2살 터 그러거든요. 항상 누나 그래도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위에 사람들한테 존중을 해주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형제간에 말다툼이 없고 언성이 없고, 아무리 큰 행사를 해도 항상 그냥 너무, 예, 화기애애하게 늘 만나고 싶은 그런 형제가 있어서 저는 늘
힘이 나고 예 아주 사이 좋게 우애를 보여주니까 아 우리 이제 자식 때도 항상 이제 보고 크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 요즘에 참 예 최고 예 마음이 항상 늘 행복합니다. 저는 예 참 이제 결혼하자마자 한 3년서부터 이제 직물공장 그죠? 예 한 20년 했고 4, 5년은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제 활동 못하고 우울증화가 너무 이제 예 죽을 고비를 참 넘기고 했는데 주위에 참 좋은 참 우리 형제들 예 특히 우리 큰우리께 늘 제가 힘들 때 형님 KTX 타고 와 그래가 서울까지 가가 가서 뭐 한 달씩 있다 오고 예 우리 이제 팔남매의 큰우리께가 그죠 예 늘 그냥 신우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주는지 최고 힘들 때 그렇게 우리 큰우리께가 늘 그래가 우리 팔남매가 참 위에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예 진짜 큰우리께를 진짜 우리 팔남매가 이렇게 우애해줬고 팔남매가 다 잘 되는 거는 예 우리 큰우리께 덕분인 것 같고 그래가 또 주위에 친구들이 뭐 참 조정순 씨도 우리 예 그 와 계신데 그래가 조정순 씨도 참 40년 가까이 됐는데 늘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병원 있으면 병원으로 달려오고 24시간 언제든지 예 저희 부모님 돌아가셔 충청도까지 또 막 참 바쁘신데 부부간에 달려오시고 그리고 여기 또 정은수 씨 이제 칠공주에 이제 우리 정은수 씨도 늘 제가 힘들 때 예 항상 저를 뭐 예를 들어 병원에 또 입원하면은 운전해가 와가지고 태워다 주고 필요한 거 다 해다 주고 그리고 주위에 참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애가 참 사람이 열 가지 복은 안 주지만 예 참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애가 너무 제가 이렇게 힘든 고통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밝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계수클럽이 한때 참 큰 위기를 맞아가 다 이렇게 참 해체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칠공주들이 단합이 돼가 그래가지고 참 이거를 살려가 거기에 이제 성나고 회장님이 하고 또 이제 총무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31명까지 우리 총무님이 진짜 잘하시더라고 성나고 회장님하고 그래가 이제 지금 10명도 안 되게 이게 참 위기가 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31명까지 회원을 늘켜가 아주 안정적으로 해가 다 회원들이 너무 이게 예 진짜 마음이 사람이 따뜻하고 참 긍정적이면은 모든 게 다 그죠 잘 이루어진다 모든 모임도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마음과 상대를 또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걸로다가 해가 예 동호회를 만들어가 늘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하면은 예, 아주 노후에 행복하고 즐겁게 예, 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참 칠공주들 진짜 우리 참 몇 년 전에 그죠 우리 같이 참 파크 클럽이라는 걸 만나가 같이 이렇게 참 파크를 처음에 배우면서 알게 돼가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칠공주가 모임을 또 하면서 같이 이제 야외도 놀러 가고 참 뭐 어제는 참 윷놀이까지 했는데 윷놀이를 한다든가 뭐 쑥도 뜯어가 또 뭐 떡 만들어 먹는다 쑥 뜯기도 하고 또 맨발 황토 걷기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우리 칠공주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늘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칠공주들한테 늘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긍정적이고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나간 칠공주들 덕분에 제 삶이 늘 하루하루 그죠? 예, 행복합니다. 아, 앞으로 꿈은 예, 시니어 모델 예, 한번 예, 제가 이제 요즘은 또 뭐 예, 좀
스쿼트 치고 맨발 걷고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겨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참가해서 시니어 모델을 앞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열심히 좀 더 뭐 노력을 해가 예, 시니어 모델을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 초대석에 이렇게 참 나와가 제 그동안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가 참 너무 예 좋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을 또 이렇게 다 시청해 주시는 우리 이제 참 형제 가족 친구 모든 지인들께 예 끝까지 봐주셔가 너무 고맙고 예 감사드립니다.